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흑체 표면 온도가 1500K에서 1800K으로 증가했을 때 방출 에너지는 몇 배인가? 이게 뭐예요? 우리 흑체 표면 온도와 방출 에너지, 그죠? 우리 복사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에 4승이 비례하더라. 자, 그러면은요, 에너지 얼마나 증가하냐? 4승이 비례하잖아요. 1500이었죠. 거기에 1800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온도가. 그러면은 요거의 4승, 요거의 4승. 뭐가요? 처음에 1500도에서의 에너지는 요거에 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1800K으로 증가했을 때 에너지를 우리가 E2라고 하면 얘는 1800의 4승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는 요거 분의 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2.0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서멀락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서멀락스는 뭐예요? 연소 과정에서 이제 고온의 분위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낙스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고온 분위기에서 산화되면서 낙스로 변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언제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고온일 때, 온도 높을 때, 그 다음에 산소, 공기 많이 쓸 때, 그죠? 그때 낙스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화물의 대부분은 NO와 NO2예요. 90% 정도가 NO고 나머지 10% 정도가 NO2죠. 그 다음에 2번, 산소와 질소가 결합하여 NO가 생성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네, 흡열 반응이란 얘기는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열을 가져와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반응이에요. 맞아요. 연소 반응. 얘는 지금 뭐냐면요, 이 N2랑 산소가 만나서 NO가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흡열 반응이 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O 생성량이 증가하죠. 자, 낙스는요, 온도 높아지면 산소 많을수록 더 발생량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3번 정답이에요. 다음 4번, 발생원 근처에서 NO2 대 NOB가 크지만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비가 감소한다. 네, 이것도 그냥 새로 나온 지문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봅시다. 자, 연기, 플룸 형태네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중요하다고 한 것들이 대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점수가 얻기가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기 형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연기는 항상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네, 연기는 불안정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붕형 볼게요. 지붕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지붕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은 안정하고 위는 불안정하니까 연기가 안정한 쪽으로는 못 내려오고 불안정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상층이 안정하고 하층이 불안정하대요. 이때는 지붕형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려봅시다. 위는 안정하고 밑은 불안정하다. 그럼 연기가 가다가 불안정한 부분으로 가니까 안정한 곳으로는 못 가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훈중형, 휴미게이션형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이거는 훈중형이 되겠네요. 1번 정답. 자, 2번 볼까요? 환상형. 환상형은 대기가 불안정한 거, 밧줄형을 얘기하는 거죠.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식어서 다시 내려오고 이 형태 불안정한 때 나타나요. 맞죠? 이게 환상형입니다. 자, 원추형은 언제 나타나나요? 대기가 중립일 때. 중립일 때 나타나는 게 원추형이죠. 그래서 가우시아 분포 이렇게 굴뚝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고요. 그다음 부채형은요, 안정할 때 나타나죠. 안정하니까 그냥 어떻게만 가는 거예요. 위아래로는 이동했고 옆으로만 퍼져가는 형태, 이게 부채형입니다. 그래서 안정할 때 나타나더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수용 모델, 대교형 모델 중에서 수용 모델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우리 수용 모델 나오면 분산 모델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분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써야 되고, 그래서 쓰기는 불편하지만 미래 대기질 예측하기에는, 그죠,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좋고, 수용 모델은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정보 같은 거 좀 없어도 되지만, 근데 뭐는 안 돼요. 편하게는 쓸 수 있지만 네, 미래 대기질 예측 시나리오를 짜기에는 이제 곤란하더라. 근데 1번 보니까 지금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 필요한 건, 이거 분산 모델 얘기입니다.
있죠? 수용 모델은 정보 없어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9번 볼게요. 픽스 확산 방정식.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자, 우리 픽스 확산 방정식 기본 가정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런 대기 확산 모델에서 이제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박스 상자 이론이라든가 이런 픽스 확산 가정, 확산 방정식, 그다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꼭 가정을 봐 주셔야 돼요. 자, 픽스 확산 방정식 기본적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점오형 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거든 다 우리 풍속 일정하다고 보고 풍향은 일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풍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한 축으로 간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 농도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당하지 않은 거 봅시다. 1번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 맞고요. 풍속이 높이의 반비례하는 거 아니죠. 풍속은 어디든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네, 점원, 점오형이라는 거 맞죠. 그 다음 4번 보니까 네, 바람에 의해 오염물질 주이동 방향이 X축, 그죠? 풍향이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어디로? X축으로 가더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